참 오늘은 살다 진짜 승부차기로만 두 경기를 다 보네. 근데 제가 진짜 월드컵 경기 보면서 그 하루에 두 경기 다 승부차기인 적은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봤던 날 중에서. 아, 집 강아지 때문에 깼어요? 아, 근데요. 그 승부차기가 제맛이긴 하죠. 중립의 입장에선 진짜 이런 명승부가 꿀잼인데, 근데 이제 어우, 근데 만약에 당사자였으면요, 진짜 해당 국가였으면 진짜 팬들은 진짜 이거 눈두고 못 봐요. 조현우 골키퍼 진짜 이거, 아 진짜 조현우 골키퍼가 만약에 토너먼트까지 올라갔었으면 진짜 아 승부차기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텐데. 아 근데 아고 박사님 어떡해. 아니 우리 집 같은 경우는요, 그집 강아지가요, 우리 집은 그집 강아지가요, 이제 한 아침 6시쯤 되면요 알람식이에요. 자기가 알아서 짖어요. 자기가 알아서 짖어서 다 깨워요. 아유, 님은 레즈비언이세요. 그래. 강태. 아, 이게 테마 이슈 받으면 시청자가 많은 건 좋은데 채팅창이 좀 더러워진 건좀 약간 좀 그러긴 하네요. 아무래도 이제 클린 방송을 중시하는 교육 BJ로서는. 아, 옆집이요? 그건 아닌 것 같고요. 하여간 그렇고요. 진짜 오늘은요, 그냥 한마디, 진짜 골키퍼들의 집중력 진짜 끝내줬다 오늘. 진짜 오늘 스페인 골키퍼도 그렇고요. 스페인 골키퍼 지금 이번에 스페인 골키퍼가 국대가 어디 소속이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, 솔직히 스페인이 그 레알 마드리드가 그 까시아스를 내보낼 정도였으면 스페인은 이미 까시아스 다음 세대로 교체될 만큼의 골키퍼가 있었다는 거예요. 물론 까시아스가 지난 대회 때 실수를 했던 게 있었지만, 스페인도 승부차기에서 지긴 했지만 연장전까지 왔던 거는 일단 잘한 거잖아. 아, 맨유예요? 아, 대야. 하필이면 맨유? 맨유맨 인정. 그렇구요. 그리고 일단은 러시아 골키퍼도 야신의 후예가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두개 막았죠? 러시아 골키퍼도 진짜 완전히 야신의 후예가 나온 것 같고. 그리고 이제 크로아티아 골키퍼도 진짜 승부차기에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를 했고. 아킨페프 4년 전에 왜요? 그리고 지금 덴마크 골키퍼도요, 승부차기에서는 하나 차이로 밀리긴 했는데, 아까 여러분도 봤죠? 연장 후반에? 그 연장 후반에 페널티킥 막은 거. 그 시간대에 엄청나게 부담이었을 텐데, 엄청난 그 집중력. 아, 기름손. 아, 그때 그 골키퍼. 근데 그거는 이그노 선수가 약간 좀 이게 슛에 힘이 강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. 그 슛을 쏜 사람이 많이 세게 쏘면요, 골키퍼가 한번 막아도요 놓칠 수 있어요. 그 유상철 감독이 그골 쐈을 때 있잖아요. 그때 폴란드 두대 그때 막았는데 손 스치고 들어간 거잖아요. 그게 슛이 힘이 강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 뭐 그럴 수 있다는 거. 일단은 그리고 덴마크 골키퍼도 일단은 그 아빠가 보는 앞에서 아 진짜 지렸어. 엄청나게 부담이 클그 연장 후반 중에서도 후반에 그 페널티킥 미리 그 승부차기 썸네일 그거를 막아. 슈마이키 1세 진짜 잘했어요. 일단은 아빠가 뿌듯하게 집에 가기 전에요,
이따가 그 아들 한번 만나가지고 한번 안아줬으면 좋겠네요. 그 문재인 대통령이 손흥민 선수 한번 안아줬듯이 아빠가 아들 한번 안아줬으면 좋겠어요. 러시아가 이제 소련의 체 이후 8강 올라간 건 처음이죠.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4강에 올라갔던 게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이었어요. 그때 그 조별리그에서 북한을 이기고 올라갔었죠. 조별리그에서 북한 이기고 그때 4강까지 갔을 때고요. 그리고 그때 북한도 그 포르투갈하고 8강전에서 그때 23초 만에 선제골 넣었는데 역전패했었잖아요. 그 대회, 에우세비우가 4강까지 올라갔던 그 대회. 포르투갈 최고 기록 4강이죠. 어쨌든 그랬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손흥민 선수 한번 안아줬듯이 그 아빠 슈마이켈이 아들 슈마이켈 한번 안아주고 갔으면 좋겠어요.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이요. 그때 소련하고 이탈리아하고 아마 불가리아인가가 같은 조였을걸요? 네. 네, 포르투갈 그때 한번 4강 올라갔었어요. 어쨌든 참 이게 월드컵하고 인연이 없는 팀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우승의 문턱에서 주저앉는 팀들. 네덜란드가 그건 진짜 대박이죠. 준우승만 세번 했지. 네덜란드 진정한 콩라인이죠. 준우승만 세 번. 스페인은 결승 딱한번 올라갔는데 우승하고. 근데 스페인도 엄밀히 따지면요, 1950년 브라질 월드컵 때 그때 결승은 리그였어요. 잉글랜드 우승 한번 했죠. 잉글랜드 우승 한번 했고 진짜 네덜란드가 엄청 콩라인. 그리고 프랑스도요. 사실 프랑스도 뭔가 결승 문턱 잘못 올라가다가 1998년 때딱 한번 그때 딱 올라갔을 때 우승했죠. 그 2006년 때 준우승. 2006년 때 솔직히 준우승한 거는요, 그 지단이 연장전 때 박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분위기가 넘어가 버렸어요. 그래서 그 덕분에 이탈리아가 승부차기 저주를 깼죠. 아, 그 잉글랜드 우승 그거는 솔직히 그건 좀 약간 아, 근데 그때는 그 연장전에 들어갔던 그두골 중에 한 골은 좀 약간 그런 오심 의혹이 있었는데 나머지 한 골은 실력으로 넣은 거잖아요. 그래서 그것도 무턱대고 오심이라고 하기도 참 그래요. 잉글랜드는. 지단 박치기. 그래서 일단은 오늘 경기를 했던 네팀 있죠? 러시아, 스페인, 크로아티아, 덴마크. 진짜 두팀 너무 고생했어요. 일단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정말 연장까지 120분 뛰고 승부차기까지 너무 너무 그 잔인한 순간을 그 견뎠다는 거, 너무 처절한 그 승부를 견뎠다는 것부터가 일단 대단하고요. 그렇구요. 근데 정작 그때 2006년에 최우수 선수는 지단이 맞았다? 그렇구요. 정말 처절한 두 경기 보느라 일단은 몰라, 선수들은 각각 한 경기씩만 뛰었겠지만 이 제가 오늘 방송 시작했을 때부터 방송 끝날 때까지 8시간을 계속 보셨던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. 네. 그리고 여러분, 저는 오늘 밤은 밤 9시부터 방송 시작할 거예요. 오늘 밤에는요, 일본이 내일 3시에 벨기에랑 16강전을 하기 때문에 일본과 관련된 역사 컨텐츠를 진행을 할 거예요. 일본의 우길기가 언제 생겼고, 그리고 현재까지 왜 외교적으로 제재를 못하는지 그거를 다룰 거예요.
원래 제가 화요일 밤에 역사 컨텐츠를 하는데 이번 주만 월요일에 하는 이유는 일본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이거든요. 일본이 막 브라질 때 대회 때도 그렇고 이번 때도 그렇고 계속 우기기 갖고 오고 참 이 역사적 의식이 못 돼 먹었어.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역사 컨텐츠를 할 거고요.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순간부터 H조는 일본이 지기를 바라는 편파 방송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컨텐츠 방송하고 16강전 중계하고 내일 요 시간은 벨기에 편파 방송을 할 거예요. 네, 방송 예고까지 했으니까 네, 여기서 녹화는 종료를 하고요. 와, 전반 5분에 속